너 샵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원주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남편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두 분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필라테스 강사하고 있는 김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살고 애기 키우고 PT샵 필라테스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한현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 둘에 또 한 분 더 계세요. 아~ 그래서 그 한 분은 또 제 여동생의 남편. 제 여동생의 남편이랑 네, 그래서 셋이 같이 하는. 두 분이 만나신 거는? 제가 초등학생 때. 아~ 초5 때 고1이었죠. 네. 그때 이제 저희 또 양쪽 부모님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셔서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네. 이제 서로 알게 되고 부모님들끼리도 아시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쭉쭉쭉 워낙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네.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일을 시작하고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인스타그램으로 각자 네. 이제 뭐 일하고 뭐 그런 걸 올리다 보니까 오, 이 일을 하는구나, 오, 이 일을 하는구나 하고 그때 저한테 막 물어봤었어요. 어떤 필라테스에 관련된 네. 그런 뭐 그런 거 추천해 주시냐, 정보 같은 거 네. 공유해 줄 수 있냐. 근데 제가 마침 한인쌤 블로그를 보고 책도 추천받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서 한인쌤 블로그를 알려줬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말할 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뭐 네. 필라테스 뭐 블로그 추천해 달라 했는데 한인쌤 걸 추천해 줘서 저도 그때부터 블로그도 보고 유튜브도 계속 봤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연결고리가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정도거든요. 연락을 한 번도 하냐 마냐의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아하! 그때 이제 한인쌤 블로그로 오픈을 해보니 어때요? 저희 동네가 사실은 원주에서도 조금 완전 시골로 들어가기 직전의 동네거든요. 노인이 굉장히 많고 소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실상 PT샵 필라테스 샵이 있기에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운동 필요한 분들은 거기 다 계세요.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제공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고 재등록률은 1월에 100%였거든요. 뭐 계신 분들이 다 재등록을 하셨었고 처음부터 좀 예상을 하고 그래도 오픈을 하셨어요? 저희는 찾아오는 센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원주시 인구가 32만 정도 되거든요. 네. 제가 강서구 화곡동에 살았었는데 강서구 인구가 3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도 적고 네. 제가 살고 있는 동에 만 명 정도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 근데 거기에 대다수가 노인이고 이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이겨내려면 혹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잘 되려면 저희한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당장은 PT를 받거나 필라테스를 하는 분들이 비교적 좀 젊은 층이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 들어서 운동이 필요하다고 지금의 이제 젊은 분들이 조금 더 나이 드시면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운동할 때 저희를 찾을 수 있으려면 그때까지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케이스가 와도 다 해낼 수 있는 적어도 연구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트레이너들이자 강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세미나를 제가 올해 네 번을 했거든요. 올해 2월에 석사 졸업을 했고 네. 내년에 박사 진학 계획이 있는데 원주는 그래도 끝에서 끝까지도 20분이면 다 가거든요. 서울에서는 엄청 가까운 거잖아요. 그쵸. 이제 원주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왜냐면 서울만큼 이제 대중교통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자차를 이용하거나 해야 되는데 보통 자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마음에 약간 거리? 뭐 내가 쉽게 이렇게 탁 걸어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이제 다들 이제 뭐 웬만한 좋은 자격증들 다 접해보고 교육도 들어보고 뭐 학위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거를 만나서 뭔가 더 좋은 걸 해나가야 되는데 서로 이제 수업하다 보면 바쁘고 실제로 저도 그래서 타 트레이너들을 만나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1대1로도 만나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건 뭐여서 공부해서 우리 원주에 있는 트레이닝의 격을 올리자. 어느 센터를 가도 일정 수준 이상의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였는데 이제 그게 보통 좀 사업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은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결국에는 아 내가 박사도 하고 공부 정말 많이 해서 제가 올리는 피드 하나 뭐 어떤 블로그 하나에도 공부할 것들이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책을 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했을 때 저희를 특히 저를 되게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너 샵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너만 잘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되는데 왜 자꾸 같이 하려고 하고 그러냐. 근데 저는 대학원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배운 게 협업이었거든요. 아 이게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운동밖에 모르면 이거 안 된다. 지금은 될지 몰라도 이거 오래 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더 넓고 큰 틀을 보려고 저는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여서 만나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모여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더 나아가서는 원주에서 뭐 강원도권에서 충북이나 경기도 동쪽까지 좀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운동에 관한 좋은 것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근데 저도 진짜 고민이 요즘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기 낳고 육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도 있었고 다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뭔가 너무 멀어진 듯한 느낌. 필라테스도 되게 많이 다양해지고 나의 스타일이 좀 올드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알고 계시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한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이... 네.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데 남편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작년까지는 네. 진짜 못했어요. 모질게 얘기했어요. 네가 똑바로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네가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공부를 하는 책을 한 자 봐라. 결국 네가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서로 부부간의 대화도 많이 하고 애기도 같이 키우면서 좀 믿어주고 두기로 했고 아직 액션을 크게 보이진 않지만 생각은 계속 하고 있구나. 언젠간 하겠구나. 애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저는 예전에 결혼 무조건 해요. 애기 야 낳을 수 있어 무조건 낳아야 되는데 해보니까 네. 뭐 괜찮아요. 선택이다. 정말 선택이다. 정말 선택이고 나중에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하고 저한테 육아가 네. 본인의 업이 되어도 자기 너무 좋대요. 제가 일을 하루에 2시간만 달라 운동하고 조금만 보고 커피 한잔 마시면 나면 되니까 일을 많이 하고 싶으면 해라. 어때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현모양처. 집에 가정주부가. 저희 꿈은 현모양처. 가정주부 저희 꿈이어가지고. 일욕심이 진짜 아예 없어요. 아예. 오 진짜요? 저 될 수 있다면 진짜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젊고 하니까 남편이 그렇구나. 건강이라는 것을 네이버에 건강 이렇게 치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의 상태라고 나와요. 근데 내가 크로스핏을 하는 게 내 정신건강이 안 좋으면 안 건강한 거예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저는 이 얘기를 지금 거의 어제도 했거든요. 계속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정신건강하면서도 마음건강하면서도 즐겁고 유대감도 잘 형성할 수 있는 그 스포츠를 선택해라. 그게 러닝이 될 수도 있고 헬스장을 가는 걸 수도 있고 필라테스 뭐든 좋다. 해라. 나를 일부러 그 구렁텅이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되는 안 하면 되죠. 뭐 크로스핏 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뭐 스쿼트 200kg 못 든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저보다 와이프가 훨씬 똑똑하고 훨씬 이해도나 운동이나 해부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높거든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 이런 걸 공부했는데 이런 게 나왔어 하면 이미 알고 있어. 그걸 왜 모르냐는 식으로 막 얘기할 때도 있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알게 제 블로그 열심히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선생님 그 무슨 수업 중에 뭐 이렇게 다리를 쓰는 게 있었나?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한 달 전쯤 했어요. 왜 하는지 신경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뇌로 들어가고 하려면 이게 필요하구나를 이제서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발씩 늦고 열심히 하지만 항상 조금씩 늦고 있고 와이프는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에 대한 기대가 큰데 본인은 또 일욕심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만 뭐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뭐 정신 건강과 그렇죠. 본인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니까 맞죠. 저는 저에 대한 기대치 별로 높지 않아요. 하루하루 행복하면 그냥 그만이에요. 원주에서의 커뮤니티 형성을 하시고 또 세계적으로 나아가실 꿈이 있으신 네. 거잖아요. 선생님이 또 잘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고 멘탈 잡아주셔야 되고
컨트롤러로. 근데 진짜 무슨 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해야 될 때 와이프가 옆에 있을 때랑 없을 때 제가 달라요. 오. 있을 때 훨씬 잘해요. 네. 뭔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게 부부라는 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운동이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시고 즐기면서 운동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요? 건강하세요.